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항의하며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중국과 대만,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김포공항 국제선입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일며 일본 노선이 줄어들고 여행 취소는 늘고 있는 상황. 불가피하게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럽습니다. 일본이 잘못한 거였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잘못한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으로서 절대 일본을 갈 생각은 없고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서 이번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불매 운동도 되고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배우면서 이제는 아무리 기회가 돼도 일본 여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인천 공항을 통해 일본을 다녀온 여행객 수는 60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 공항의 전체 이용객 수가 7.2% 늘어난 것과 대조됩니다. 8월 이후 출발하는 일본 여행 상품의 예약 건수도 크게 감소해 반토막 이상 난 상황. 일본 여행 감소로 시중은행의 엔화 환전액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1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향후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